산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육의 가루와 계피가루, 찹쌀가루를 넣고 쑤어서 꿀을 탄 죽을 산사죽이라고 합니다.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산사죽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임원16지 보양지 원문 제중심편 주소식적, 화숙제, 행결기, 료리질, 건의계격, 소담괴, 혈괴, 치어육체, 산사육고핵, 새말일량, 계피새말일전, 장류수일승, 동화잡이, 나비불량, 입작주, 화밀용, 번역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주로 식적을 없애주고 오래된 체기를 풀어주고 기가 멀린 것을 돌아가게 해주고 이지를 치료하고 위를 건강하게 하고 가슴을 열어주고 담계와 혈기를 없애주고 어육에 취한 것을 치료해준다. 시를 제거한 산사육으로 만든 고운 가루 한 양, 고운 계피가루 한 전, 장류수 한 대를 모두 같이 끓여서 끓어오르면 찹쌀가루를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꿀을 타서 쓴다. 조리법 1. 시를 제거한 산사육으로 만든 고운 가루 한 양, 고운 계피가루 한 전, 장류수 한 대를 모두 같이 끓인다. 2. 끓어오르면 찹쌀가루를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3. 꿀을 타서 쓴다. 입니다.